신년 기획보도, 오늘은 상주시의 올해 역점 사업을 살펴봅니다. 상주시는 대구 군사시설 통합 유치를 비롯해 인구 증가 도시로 변곡점을 만들어 2023년을 상주 미래와 재도약을 위한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인구 10만선이 무너진 상주시는 올해부터 부단체장이 3급에서 4급으로 조정됐습니다. 상주의 위상이 낮아지고 시세도 점점 위축되고 있는 겁니다. 상주시정의 올해 최대 역점 사업은 인구 감소 도시에서 인구 증가 도시로 전환되는 변곡점을 만드는 겁니다. 대구의 군사시설을 통합 유치하는 것이 최대 현안입니다. 예로부터 군사적 전략적 요충지였고 고속도로에 이어 철도망까지 구축될 예정인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민군 상생 복합타운을 조성할 계획인데 지역사회의 모든 역량이 집중된 범시민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착공하는 경북농업기술원이 본궤도에 오르면 연간 1만 명 이상의 생활인구가 유입되고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청년과 귀농귀촌도 인구 증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농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업 관련 기관들과의 연계 협력도 강화해 생명산업으로 더욱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청리 일반산업단지는 전략적으로 확장해 신소재 배터리를 생산 재활용까지 하는 2차전지 클러스터화를 이루고 일반산업단지에는 농식품과 스마트팜 관련 산업을 집중 유치할 예정입니다. 상주관광 킬러 콘텐츠를 개발하고 소상공인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상주화폐를 확대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발표될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에도 대비해 도심내 유휴부지를 맞춤형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5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주시가 제도약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